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저녁 8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개 시군에서 34명 나왔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전체의 누적 확진자 수는 4,898명으로 늘었는데요. 그런데 정선에선 고한읍 한 술집을 기점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강원랜드 직원들이 연쇄 감염돼 방역당국과 강원랜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희주 기자입니다. 정선 고한읍에 마련된 임시 선별 검사소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 수십 명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한 지역에서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한 검사 대상자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염 확산은 지역 한 술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증세를 느낀 강원랜드 인턴 직원 두 명이 검사를 받아 어제 확진됐는데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을 추가 검사했더니 술집 주인 두 명과 직원 동료들이 다수 감염됐습니다. 현재 정선군은 지난 5일 이 술집을 방문했던 청주와 용인 확진자로부터 술집 주인을 거쳐 연쇄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이 강원랜드 워터파크 인턴 직원이다 보니 강원랜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4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가 머물었던 워터파크와 기숙사 등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서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시설에 대한 방역도 추가로 주체해 나가겠습니다. 정선군은 또 워터파크 방문객 2,800여 명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정선군의 거리 두기도 격상돼 내일부터 실내 영업이 밤 10시까지 가능한 3단계가 적용됩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다녀감에 따라서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3단계로 격상. 정선군은 또 연쇄 감염의 조기 차단을 위해 관련이 없는 주민들도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즉각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희주입니다.